따자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네, 사실 저는 막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를 막 즐기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좀 새로운 걸 많이 접하게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원래 자주 하는 일상과 그리고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앞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외에도 여러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뭐 운동, 그리고 노래, 그리고 캠핑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패션이나 뷰티 이런 쪽으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콘텐츠도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좋은 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여러 곡들 많이 불러보고 선택하고 있고요. 제 희망은 내년 상반기에는 꼭 찾아뵐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최대한 빨리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복귀를 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기억에 남는 일이고,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거는 앨범을 꼭 내고 싶다, 꼭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게 저의 내년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팬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잊지 않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초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중국으로 촬영을 몇 번 가봤었는데요. 중국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곳곳이 좀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 같은 것도 좀 먹어보고 싶고, 또 그 지역에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일단 쉴 때는 여행 많이 하고 그동안 못 쉬었던 좀 쉼을 많이 쉬었고요. 쉴 때는 최대한 정말 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그냥 혼자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이상적인 이성관계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체를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행복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작년부터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이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시작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있는데요. 중국 팬분들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기회 있으면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일단은 선의의 경쟁이라는 인기 웹툰의 OST 제가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인기 웹툰인 것도 좋지만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OST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더블 트러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 중인데요. 제가 앨범 활동을 할 때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많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유튜브에서는요, 제가 가수기 때문에 노래도 하고, 그리고 저의 취미생활인 캠핑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저의 취향, 패션 스타일, 메이크업 이런 것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